그래서 개인들도 공매도 전략을 좀 배우는 것이 좋다. 왜 계속 매수만 하냐 이거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수 매도 다 해서 수익 나는데 개인만 지금 매수만 해가지고 98명이 위로 가니까 당연히 95%를 잃게 됐죠. 그래서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개인들도 사실은 공매도로 비중을 좀 높이 가야 됩니다. 예. 오늘은 대입장 김용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 김용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셀프 소개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로 한 20여 년 생활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전국 실전 투자 대회에 한 4번 정도 입상을 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공매도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한국에서 저밖에 하는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실전 공매도 책이라고 네, 그렇죠. 한국 최초로 네. 공매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아, 이게 최초인가요? 예, 한국 최초입니다. 예. 아.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최고 이론과 실전을 많이 겸비된 경우고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저도 주위에 유튜브를 하라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대입장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현재 네. 구독자가 2,000명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이 영상 나갈 때 댓글에다가 예. 책 링크를 해주면 예, 고맙죠. 예, 예. 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넘어가셔가지고 예. 또 구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은 좀 여쭤볼 게 이게 공매도 책을 최초로 쓰셨다고 해가지고요. 예. 이게 우선 공매도라는 거를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개념을 잡으면 좋을까요? 공매도라는 것은 좀 너무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네, 어렵게. 다른 게 아니고 공매도는 단지 우리가 주식은 매수를 할 때는 매수만 하고 매도를 먼저 뒤에 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는 단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뒤에 하는 거죠. 단 주가가 내리면 수익이 나고 오르면 손실 나는 거. 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공매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선물이라는 거 하고 또 많이 하는 대주 그다음에 CFD 계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사실은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들이요? 예, 개인들이. 와, 엄청 많이 하네요. 예, 일본만 일본 해도 한 25% 하는데 한국에는 최근 한 1% 정도 하다가 이제 1%요? 예, 지금은 한 2% 정도 통계 잡힙니다. 그래서 98%라는 주식한 사람이 매수하고 공매도를 한다 보니까 사실은 한 95% 정도가 계좌가 손실 나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가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직진 하면은 후진을 못 하면은 운전을 못 하잖아요. 네. 축구도 손흥민이가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내가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뭔지를 공매도가 어떤 경우인지 알면은 주식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 나이버 카카오 같은 많이 올랐을 때 수익률 20% 30% 낸 사람들이 그때 매도를 못하고 오히려 지금 손실난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실전 공매도 책을 사보면은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정도 사보고 좀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공매도도 뭐 이렇게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언제가 더 좋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상승장이면은 좀 매수를 많이 하고 공매도를 좀 작게 하고 그 차트를 이제 우량주로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차트가 역별되잖아요. 종합지수입니다. 현재 보면은 이렇게 역별될 때는 여기 갖고 다 공매도 자리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량주 같은 경우는 약 80%가 이런 모양을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한 종목 80%가 지수하고 연계되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자리는 공매도 치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돌려보세요. 이때 작년 9월 달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대형주가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했던 이렇게 여기 공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매도의 장점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다 매매해야 되고 가능하다는 거죠. 차가 후진 직진 하듯이 그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매도 자리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아, 이럴 때 상승장일 때는 비율이 예. 이제. 공매도 비율이 이제 대충 낮죠. 예. 근데 공매도는 그 먼저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내가 주식이 없는데 안 갖고 있는데 먼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주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개인이라든지 기관에서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네.
개인들한테 이자를 받고 빌려주죠. 아, 그걸 이용을. 우량주들은 2.6% 연 이자를 받고 약간 소형주들은 4%. 아. 자, CFD 계좌 같은 경우도 이자가 뭐 2%부터 한 20% 정도 이렇게 이자를 주고 빌려줍니다. 아. 그리고 자, 주식 선물이라는 것은 자, 177개 종목이 위아래 다 롱, 숏, 아니 뭐 콜, 풋 이렇게 하는데 하락, 상승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그걸 예. 빌려와가지고 예. 그걸 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공매도 많이 하는 방법은 대주를 많이 하니까 아. 각 증권사에서 이제 대주를 많이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정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개인들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대주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좀 종목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기간 옛날에 90일만 했는데 지금 연장하면은 연장하니까 무한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저 주문창이 있습니다. 예. 예, 주문창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면 됩니다. 예, 주문창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여기 주식 선물. 자,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문은 1조 이 화면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 053 이 화면. 그리고 이제 대주라는 그것은 화면 번호. 아, 이렇게 하는 따로 주문창이 따로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매도.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주 매도. 아. 가격을 찍어가지고 그냥 주문하는 거죠. 매도를 먼저 하는 거죠. 단, 업팅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밑에 호가에 이렇게 주문을 못 하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위에 호가만 걸어두는 것이 옵팅률. 왜냐하면 큰 세력이나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공매도 할 때 밑으로 계속 찍어 내리지 못하는 게 업팅률이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호가를 걸어두고 보면 어떤 데 보면 우량주에서 호가에 위에 큰 물량이 3만 주, 5만 주 이렇게 걸리 있고 한 단계 내리면 그것이 다시 따라 내려올 때는 거의 공매도 물량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예,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주식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주라는 거 할 수 있고 또 CFD라는 종목에서 계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럼 2022년은 약간 좀 대세 하락장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 공매도를 좀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예.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매도 한다니까 뭐 이렇게 댓글에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선진국에서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은 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 한다 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게 그렇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처음에 올라올 때 막 때려가지고 다 항복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공매도 나쁜 것이 아니다. 공매도 장점은 또 거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10배 이렇게 오른 정도 많거든요. 그 공매도가 없다 하면은 없기 때문에 10배 원위치 다시 10배 빠지거든요. 네. 개인들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종목이 공매도가 됐다 하면은 미리 2배, 3배밖에 못 가죠. 왜냐면 기관들이 공매도 치니까. 예. 그래서 꼭 공매도가 단점도 있지만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도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제가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거품이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내가 답변하겠지만 네. 만약에 공매도 된다면 기관의 외국인들이 딱 찍어 누르겠죠. 그런데 공매도 이렇게가 없으니까 로봇주나 AI 종목 같은 경우 만져보면 올해 제일 하락을 합니다. 연말 되면. 예. 그래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한테 오는 거죠. 사실은. 그 혹시 뭐 그 종목 하나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자, 공매도가 코로나 전에는 약 600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스닥 150개, 그래서 200개. 현재는 35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정상화되어야만 MSCI 지수의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MSCI 지수의 편입 안 되면은 지수가 4천 가는 걸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MSCI 지수의 편입되어야만 지수가 4천, 5천 가는 걸 이해하고 사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약 8%에서 한 9% 정도 세계 경제 수출이라든지 비중을 하는데 그건 9%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의 큰 펀드들이 약 9%의 비중이 맞게 펀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 2, 3% 밖에 안 들어와 있죠. 만약에 MSCI 지수에 우리나라 지수가 편입된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4천에서 5천 포인트를 간다는 학자들이 그렇게 예, 조사를 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공매도가 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공매도가 안 풀리면 못 들어오는 거죠. MSCI 주자가 펜딩 못 되는 거죠. 아, 그냥 조건이. 예, 그러니까 MSCI 주자 펜딩 하려면 세 가지 형태가 되는데 첫째 공매도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라든지 IR, AR 할 때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뭐 회사에서 뭐 소개할 때 영어로 영문으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아.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고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보면 갈 가능성이 많죠. 근데 저희 우리나라도 그럼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러면은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MSCI 지수에 350 정도 하지 말고 다 풀어라는 거죠. 자기들 주장은. 다 풀어서. 그렇죠. 예,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우리는 개인들은 지금 98%만 매수만 지금 하잖아요.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매수만 해가지고 펀드가 손실이 묶인대잖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선물, 옵션, 공매도 전략을 패치해가지고 지수가 내리든 오르든 언제든지 개인 돈만 이렇게 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선물도 개인이 1년에 몇 조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도 바치고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제로섬 게임 아닌데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사실 제로섬 게임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잃어야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 지금 3,000포인트 왔다 갔다 상승만 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수가. 그러면 결국은 주식도 내가 잃어야 다른 사람 따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개인들이 그렇구나. 주식이든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항상 잃게 되는 거죠. 이게 350개 기업만 허용을 한 거는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네. 약하니까 취약하니까 네. 이거 만약 넓혀주면 네. 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더 늘리라는 뜻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정부가 보호해 주는 거구나. 어떻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프로 옛날에 코로나 전에 한 600에서 800 정도 됐으니까 그때 그건 별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어떤 경우는 종목을 늘어서도 해야지만은 이제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위로 갈 때 이렇게 공매도 친 사람들 다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또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신 있으면은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강자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2% 밖에 개인들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건 어쩌다 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개인들도 공매도 전략을 좀 배우는 것이 좋다. 왜 계속 매수만 하냐 이거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수, 매도 다 해서 수익 나는데 개인만 지금 매수만 해가지고 98명이 위로 가니까 당연히 95% 잃게 됐죠. 그래서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개인들도 사실은 공매도로 비중을 좀 높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공매도를 이렇게 밴드도 있고 인스타도 하는데 저 매매는 이제 인스타에 주로 이제 공개를 하죠. 예. 와서 보면은 주로 공매도 전략으로 쉽게 보는 거다. 네. 보입니다. 예. 한번 와서 한번 보세요. 예. 근데 공매도를 또 그 대형주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대형주밖에 안 되니까. 한 거죠. 제가 지금 현대 오늘 급등했던 안 된 것들은 공매도 엄청 때려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반인들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냥 때려놨죠. 얼마, 예. 어느 정도 뭐 예? 일반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그냥 뭐 그건 비밀인데. 아, 네. 예. 그래도, 와. 예, 대선 할 때. 네. 아, 네. 아, 네. 예. 대선 때 제가. 예. 아, 오늘. 대선 때 여기, 제가 여기 한번 치고. 네. 이때도 제가. 공매도 치고 여기도 한번 치고 대선 때입니다. 여기 여기서 수익을 크게 냈죠. 여기 치고 여기 정리했죠. 엄청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들어가시려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예. 안철수 대표 국힘 대표 나온다 해가지고 뭐 주가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 매출이나 순이익에 떨어지고 그래서 같아요. 거품이라는 거죠. 테마주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올랐다가 거품은 빠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주도 됐고 어제 같은 날 CF도 되고 현재는 이제 주식 선물로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약간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내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테마주 같은 경우 그리고 예? 좀 테마주 같은 거나 좀 근거 없이 펀더멘탈 없이 막 급등한 거 그런 것들은 좀 공매도가 좀 선순환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타겟으로 이제 때린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와, 그 아까 로봇이나 인공지능주가 좀 하반기에 가서 빠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시로 그냥 뒤에서 설명해 주시긴 하지만 하나 맛보기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주식을 20여 년 했잖아요. 그 전에 테마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테마란 군중 심리로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이 테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20여 년 동안 테마주를 봤는데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오르기 전 가격에 안 온 종목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네. 거의 다 100% 원위치합니다. 100%.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메타버스 주식 보세요. 다 올랐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대행주 외에는 그렇게 엮여 가지고 뭐 비트코인 역시 제가 로봇주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전망은 있지만은 그리고 대부분 회사가 지금 적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적자고 아주 미세하게 매출이 일어나고 순이익이 나는 정도 같으면은 지금은 어떻게 군중심리로 오르지만은 제가 올 하반기 됐을 때는 최고 많이 빠지는 종목이 현재 로봇주라 보면 됩니다.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 하반기 때 최고 많이 빠지는 섹터다. 그리고 지금은 위로 가겠지만은 당분간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예. 현재 로봇 보겠습니다. 예. 레인 로봇이 지금 대장인데 이게 대장인데 약 2만 원짜리가 3만 원짜리가 한 거의 8만 5천 원 약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네. 1조 넘었어요. 그러면 1조 정도 된다는 것은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시가총액이 단기 순이익의 10배에서 한 20배 안에 이상은 다 거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그렇게 이제 공매도를 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종목도 앞으로 전망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시총이 1조 정도 같으면은 자기 스스로 연간 단기 순이익이 한 1천만 원, 1천억 정도 나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거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정이 오면은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주가가 빠질 것이다. 그렇죠. 인자는 지금 개인들이 로봇 쪽에 들어가면은 거의 물린다 보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개인들은 삼성전자, 91,000원. 현대차 사면은 잘 안 오르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다가 항상 이렇게 큰 손들이나 이렇게 선도 세력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받아주는 경우는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게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물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실이 이런 데서 한 30% 50% 날 수 있습니다.